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노리는 그런 효과가 제대로 날지는 좀 의문이다.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역효과가 돼서 오히려 더 큰 풍파를 맞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한율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,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사면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지금 이 사면이 면피용 사면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아요.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령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아무래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레임덕 시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음 정권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압박에 대한 수단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사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합니다. 뭐 똑같은 사례로 뭐 차이는 좀 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같이 이제 수감을 하고 있는데 할 거면은 뭐 두 분 다 하거나 안 할 거면은 두 분 다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렇게 뭐 건강상의 이유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노리는 그런 효과가 제대로 날지는 좀 의문이다.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역효과가 돼서 오히려 더 큰 풍파를 맞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. 특히 요즘에는 백신 관련 때문에 요즘 좀 말들이 너무 많죠.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상 지금 너무 백신에 대한 그런 강력한 조치 때문에 시위도 많이 하고 있고 국민들의 좀 원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백신 패스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만 찍으면 이제 들어갔는데 음식점 같은 데를 요즘은 백신 패스가 아니면 아예 거의 그냥 뭐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 마냥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도 않는 백신인데 너무 강요를 하는 게 아닐까.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레임덕 시기에 국민들의 좀 뭔가 지탄을 받을 일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. 아무튼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좀 원하는 방향성 있게 좋은 이렇게 정책으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하고요. 자, 하늘도령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